어느 토요일 오후 부모님은 산악회 모임에 나가셨고 나는 전날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정신없이 집에서 자고 있었다. 그러다 초인종 소리와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다. 나는 애써 그 소리를 무시하고 좀더 자려고 눈을 감았지만 곧 밖에서 들린 말소리에 눈을 다시 떠야 했다. 택배 왔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뭘산게 있는지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부모님은 나이가 좀 있으셔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시키지 않는 이상 집에 택배 올 일은 거의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도 초인종 소리와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 나고 있었다. 혹시 부모님 회사에서 보낸 택배인가 싶어 방금 자다 일어나서 꼴도 말이 아니고 나가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택배를 문 앞에 놓아달라고 했다. 네,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 죄송하지만 택배 수령했다는 사인을 받아야 해서요. 여기 김명진 씨댁 아닌가요? 저희 아빠인데 지금 집에 안 계세요. 그럼 따님분이라도 잠깐 사인만 좀 해주시겠어요? 사인이요? 네, 잠시만요. 나는 아빠에게 온 택배에다가 사인까지 해달라고 하길래 아빠 회사에서 보낸 중요한 물건인가 싶어 얼른 택배를 받으러 갔다. 택배 기사님은 뭐가 그리 급하신지 내가 잠시만요라고 했는데도 계속 초인종을 누르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택배 기사님의 행동에 짜증이 나서 문을 열려둔 순간 잠이 번쩍 깨면서 소름이 돋았다. 그 당시 우리 집이 오래된 빌라였는데 집 지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 집 초인종만 비정상적으로 옆집 쪽에 붙어 있었다. 그래서 옆집에 배달이 오면 배달원도 헷갈려서 옆집 초인종 대신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곤 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팔이 긴 사람이 우리 집 현관문에서 팔을 쭉 뻗어도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동시에 초인종을 누르는 건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금 택배기사는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초인종을 같이 누르고 있었다. 설마하고 문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밖을 봐도 검정 모자를 쓴 남자가 가만히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렇다는 건 밖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나는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문을 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서 아빠에게 전화를 했다. 아빠, 집에 택배 올거 있어? 아니, 없는데? 왜? 밖에 택배 왔다고 아빠 이름 대면서 막 사인해야 된다고 우리 집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누가 초인종도 같이 누르고 있어. 나 어떡해? 유야, 문 열어주지 말고 아빠가 집 앞에 있는 세탁소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집에 가보라고 할 테니까 세탁소 아저씨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 아빠랑 엄마도 지금 집으로 출발할게. 제발 빨리 와줘. 무서워. 아빠도 뭔가 이상하셨는지 평소 부모님과 친분이 두터웠던 집앞 세탁소 아저씨를 불러주셨다. 집 밖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문을 계속 열지 않자 눈치를 챈 건지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10분 정도 뒤에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낯익은 세탁소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야, 세탁소 아저씨야. 괜찮니? 아빠가 와보라고 하던데. 그제야 나는 안심하고 현관문을 열었고 밖에는 세탁소 아저씨가 서 계셨다. 아저씨, 밖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던데? 누가 택배 기사인 척하고 계속 문 두드렸다며? 밖에 택배도 없어. 나는 세탁소 아저씨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근데 걔네들이 네 아빠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설마. 그때 세탁소 아저씨가 뭔가 생각이 나셨는지 갑자기 밖으로 나가시더니 우편물 하나를 들고 오셨는데 그 우편물에 아빠 이름이 적혀 있었다. 걔네들이 문 앞에 있던 이 우편물 보고 네 아빠 이름을 댄것 같네. 문안 열길 진짜 잘했어. 그때 만약 내가 문을 열고 짜증을 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